자, 오늘은 이렇게 생긴 튜브 장미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재료는 장미꽃 만들 색종이, 빨간 색종이 한 장, 줄기 만들 초록색 종이, 그리고 꽃 받침 만들 것, 4분의 1로 된 7.5, 10.5 되는 색종이 하나, 그리고 리본으로 살짝 묶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재료가 필요합니다. 자, 먼저 빨간 색종이를 대문짓기를 해주세요. 대문짓기 해준 다음에, 자, 여 바깥선을 여기 이 선에다 맞춰서 한번 접어주고, 이쪽 바깥선을 이 선에다 맞춰서 접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접어주고, 그리고 또이 선을 이 선에다가 맞춰서, 그러면 가운데 촘촘하게 나눠져 있죠? 바깥쪽이 너무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쪽도 절반을 접어주세요. 펼쳐주고, 그런 다음에 돌려서 한번 똑같이 접는 거예요. 돌려서. 대문짓기를 해주고, 바깥선을 여기. 또, 그래서 이 선을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도 절반을. 자, 이렇게 해서 바둑판 모양으로 모양이 나왔는데, 이제 이 바둑판 모양의 선에 맞춰서, 삼각접기를 해줄 거예요. 먼저 삼각접기를 한번 해준 다음에 펼쳐서 이 칸을 한 칸씩 내려서 접어주는 거예요. 자, 아래쪽을 한 칸 접고 접어주고 또 한 칸 내려서 접어주고 또 한 칸 내려서 접어주고 한칸씩 계속 내려서 접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반복으로 돌려서 이쪽도 똑같이 접고, 이쪽도 똑같이 접고, 이쪽 접고.
네 군데를 다 똑같이 잡는 거예요. 좀 빨리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옆으로도 했고 대각으로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촘촘하게 선이 나와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장미접기가 장미모양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네 귀퉁이를 두 번씩 접어주세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여기다 한 번, 두 번 두 번씩 네. 한 번, 두 번 그런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서 잘 보시면 이쪽 부분 두 번 접은 왼쪽 부분에 자 표시를 해보자면 여기가 접혀진 부분이잖아요. 접혀진 부분에서 여기를 접어주는 거예요. 여기를 이 부분을 접어서 이렇게 접어가지고 안쪽으로 접어볼게요. 안쪽으로 접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꾹 눌러서 그런 다음에 자 그 다음 부분이 요 위쪽까지 눌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접어서 첫 번째 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눌러요. 첫 번째 칸. 그런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이 부분을 접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를 눌렀죠. 그 다음 여기 눌렀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어주는 거 이쪽으로 이렇게 접어준 다음에 자,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접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요 산을 넘어서 여기, 이 부분을 접어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자, 여기서부터 시작했고, 이렇게 이 선이, 이 선이 접혀져서 이 안쪽 부분이 닫히게 되는 거예요. 자, 접어볼게요. 자, 여기를 먼저 접고, 그 다음 여기도 접고. 접었죠? 그런 다음에 여기 부분 다 접는다 그랬죠? 이렇게 닫아주세요. 자, 그래서 꾹꾹 눌러서 마무리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이 부분을 보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접어주세요. 접어서 올려주는 거예요. 올리면서 잘 보세요. 자, 올리다 보면 여기가 이렇게 따라서 오죠. 따라서 오는 걸 그대로 접어서 눌러주세요. 자, 이 모양이 될 수 있도록 네 귀퉁이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여기 부분에 여기 쪽 이쪽 부분을 똑같이 자 여기 부분이겠죠. 여기 부분을 먼저 접고 그 다음 여기 접고 이렇게 접어 볼게요. 똑같은 방식으로 접고 여기를 접고 이렇게 겹쳐지게 처음에 접었던 부분하고 겹쳐지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접어서 그 다음 어디에요? 여기 부분 자, 눌러서 접고 그 다음
여기 부분. 접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부분을 위로 접어줄게요.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접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두 개 더 남았죠? 자,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가 사각형이 생겨요. 사각형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잡고, 이렇게 잡고 반듯하게 돌아가면서 다듬어 주세요. 모양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모양을 이렇게 되게 해서 여기를 이 사각형 부분의 아래쪽 여기 내 귀퉁이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눌러서 잡아주고, 잡을 때는 모양이 좀 흐트러져 있는 것을 다시 잡아서 이렇게 틀어져 있는 모양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뿔이 아래쪽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죠? 이렇게 생겼고 위로 뿔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렇게 솟아 있는 것처럼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보면은 여기 안쪽이 있어요. 안쪽을 빼서 이렇게 넣어 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이 안쪽을 빼서 이렇게 덮어 주세요. 여기도 이 안쪽을 빼서 이렇게 덮어주고, 여기 안쪽을 빼서 이렇게 덮어주세요. 다 됐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네 귀퉁이를 우리 딱지 접는 것처럼 접어줄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살짝 접어주고, 네 군데도 한번 접어, 한 번씩 접어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접어준 다음에 바로 하려고 하면은 잘 안 접힐 거니까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딱지 잡는 것처럼 하나 둘 셋 자 넷 하고 마지막에는 여기 사이 아 멀리 있는데 말고 가까이 있는 부분 있잖아요.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보일 거예요. 여기다가 넣어서 앞머리 그리고 이렇게 약간 모서리 부분을 접어서 너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너무 들어가지 않도록 살짝 빼주고요. 이렇게 해서 접어주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다시 돌려서 방금 접은 부분이 아래로 가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그런 다음에 아래로 여기가 아래로 가게 해서 옆에를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 뺄 수 있는 빼야 될 부분이 보여요. 여기를 잡고 여기 빼주세요.
여기서 여기를 잡고 이렇게 빼주세요. 그럼 여기가 나중에 장미가 펼쳐진 부분이 될 거거든요. 자, 이거는 미리 빠져 있는 부분은 그냥 놔둬도 되고, 이렇게 그냥 여기서 빼주세요. 이렇게 네 군데를 다 뺐어요. 네 군데 뺀 다음에 이번에는 가운데 부분을 양쪽 네 군데의 귀퉁이를 이렇게 잡고 면을 이렇게 눌러서 모아주세요. 모아서 중심이 딱 생기게. 그런 다음에 두 겹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겹을 빼요. 이렇게 빼고 그리고 그리고 이분들 뺀 다음에 자 가운데 부분을 잘 잡고 돌려주세요. 돌돌 말듯이 회오리가 몰듯이 돌려주세요. 돌리면서 끝만 잡고 안으로 이렇게 좀 넣어주세요. 밀어서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기 이렇게 이러면 어느 정도 모양이 나왔죠. 이 상태에서 중간에 있는 튀어나온 부분 있죠. 여기를 조금씩 뒤로 이렇게 돌려줄 거예요. 자, 여기 자 여기 약간 펼쳐진 장미처럼 조금씩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뒤로 약간 펼쳐진 장미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 바깥에 있는 부분도 약간 뒤로 제껴서 돌돌돌 이렇게 왔다 갔다 손가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동그랗게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손가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동글동글하게 모양 나오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장미 꽃잎이 완성이 됐어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줄기를 한번 달아볼게요. 자, 먼저 꽃받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꽃받침은 작은 색종이를 반으로 접고 다시 한번 반으로 접은 다음에 가위로 여기 열린 부분, 여기는 닫힌 부분이에요. 여기 잡고 이렇게 오려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려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오리고 자, 오려서 그 다음에 잡았던 부분을 살짝 구멍을 낼 수 있게 한 다음에 펼쳐주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이 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줄기를 만들어 볼 텐데 끝을 잡고 살짝 둥글게 알아서 이렇게 쭉 말아볼게. 물에 말아서 떨어지지 않도록 자, 젖은 다음에
꽃받침을 구멍에다가 넣어서 밑에 꽃의 밑에 구멍이 있었죠. 이렇게 넣어보는 거예요. 넣어서 크기가 어느 정도 맞는가 맞춰본 다음에 이 정도면 되겠죠. 맞춰서 다음에 붙일 수 있도록 무공풀로 다시 한번 가지고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이래서 잘 무공풀 굳으면 모양이 예쁘게 고정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예쁜 리본이 뭉거지면, 자, 이렇게 예쁜 장미꽃이 완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화분에다가 병으로 화분을 만들어서 한번 담아봤어요.